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세 번째 청각인 병화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병화는 아시다시피 태양으로 많이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구나 다 병화일간 한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가족분 중에 계시거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또 이런 병화일간이 계실 수도 있고, 병화분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딱 보면 이제 천간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병화였구나, 어쩐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될수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숨을 수도 없고, 뭔가 음흉하게 막 물론 이제 지지에 따라서 또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화분들은요. 이 세상을 밝히러 온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이번 편을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병화 입장에서 자, 화면을 조금 당겨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관목이 있죠. 요렇게. 원숭이 신이랑 헷갈리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태어남은 신이고요. 요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밭에서 내려가죠. 이게 갑이라는 글자예요. 이 갑목을 초봄에 만나죠. 네, 한자가 별로 안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병화가 태양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갑목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화고, 얘는 목이죠. 큰 생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토금수목화라고 하는 저희 오행상생의 법칙은 알고 계시죠? 원래는 목생하잖아요? 목생한데, 제가 갑목 처음 시작할 때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행상생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이 병화를 태양으로 보셨을 때, 태양 옆에 큰 생기, 큰 소나무 같은 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목의 입장에서 태양이 반가운 거죠? 태양 입장에서 갑목이 반갑지는 않죠? 그러니까 목이 변해서 화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생화라고 하는 것이 이 변하는 오행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반대가 되죠. 해가 있어서 갑목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게 주인공이죠. 병화가 주인공이죠.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갑목에게 내가 햇빛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를 나눠주죠. 양기를 나눠주죠. 양기를 얘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얘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생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화가 굉장히 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갑목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병화와 갑목이 만났을 때, 특히 병화가 중심축이라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뿌듯하고, 아, 내가 이 아이를 지금 도움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삶의 의욕을 느끼겠죠? 그것이 병화와 갑목이 만났을 때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병화가 주인공인데, 을목이었어요. 병화는 태양이라 그랬죠? 얘는 양화. 그리고 을목은 습목이라고 그랬어요. 축축한 습목. 병화니까 이렇게 적고. 자, 그럼 한번 보죠. 병화인데 이것은 새 을로도 표현을 하고 을목이 혹은 꽃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갑목은 큰 나무였고 을목은 이제 꽃나무라고 습목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꽃나무를 키워주고 혹은 이 새에게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해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갑목에게도 병화가 뿌듯하다 그랬잖아요. 을목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이 왔을 때 병화는 을목에게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길도 밝혀주고,
이렇게 해도 따뜻함을 나눠주고 굉장히 뿌듯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뭔가를 해주는 입장이죠. 이게 목일 가는 데는 다 그렇게 될것 같고. 이제 병화가 두 개가 됐을 때 꺼내볼게요, 이야기를. 네, 한번 보시죠. 병화가 두 개가 됐어요. 둘다 태양이에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게 중심축이에요. 하나가 더 왔죠. 태양이 두 개가 됐어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병화가 두 개가 됐을 때, 원국에 만약에 사주 여덟 글자에서 이게 병화가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거나, 네 개가 있거나, 어쨌든 하나 이상 되면 저희가 병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갑갑이면 갑갑 병존. 얘들은 병화잖아요. 병병 병존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똑같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한글로 써야죠. 저희는 한글 세대니까. 하늘에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으면요. 엄청 밝겠죠. 쌍라이트예요. 근데 태양은 두 개가 될수 있나요? 물론 태양계에서는 그렇겠지만 다른 태양계 가면은 태양이 두 개, 세 개인 곳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겠죠. 태양은 임금으로도 표현을 했잖아요, 옛날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태양끼리는 서로 숙이질 않겠죠? 파이팅 하겠죠? 혼란이 생겨요. 서로 내가 임금이야. 내가 최고 존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화 입장에서 병화가 들어오면은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지금이 그렇죠. 병화일간 분들께 병자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병화와 병화가 두개 만난 시기니까 하나는 비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숙일 줄 몰라요, 병화는. 그래서 그다지 반가운 때는 아니다. 이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뜨거워졌을 때 하나 더볼수 있겠죠? 나는 병화인데 정화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둘다 화예요. 둘다 한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화라고 하죠. 얘는 촛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화는. 이게 병화가 떴는데 이렇게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한쪽이 비껴줘야 돼요. 왜냐하면 둘다 화기 때문에. 일단 정화 같은 경우는 불은 불인데 얘가 음화라고 했으니까 얘를 낮과 밤 중에서 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낮을 밝혀주는 태양이에요. 저 생각해보세요. 낮에 뜨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고 밤에 뜨는 것은 뭐예요? 달이라고 하죠. 태양과 달이 같이 있을 때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같은 하늘에? 아니죠. 하나는 비껴줘야 해요. 이게 떠나든지 이게 떠나든지. 근데 저희는 무슨 축을 지금 보고 있죠? 병화가 기준이죠. 그러면 하나가 비껴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동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화일간일 때 정축월이 오게 되면은 이동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동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비껴주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정화 일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화 입장인데, 예, 뭐 정축월이라든가 이렇게 정화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일간에서도 마찬가지, 대운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비껴줘야 할 일이 생기니까 멀리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화가 들어왔을 때 병화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토가 남았죠. 네, 나는 병화고 나는 중심 축인데 무토가 왔습니다. 얘는 병화고. 자, 무토는 양토, 큰 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예, 병화는 태양이죠. 해가 떠 있는데 우린 지금 이게 축인데 큰 산이 왔습니다. 그러면 큰 산한테 해가 광양이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여기는 축축했던 게 있었다면 쫙 마를 것이고 이게 아주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가 쨍쨍쨍쨍 찌겠죠. 그러면
이큰 산에는 그냥 민둥산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꽃나무도 자랄 것이고, 짐승들도 다닐 것이고,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 운에서는 태양이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겠죠. 좋은 거죠. 태양이 얘를 도와주면서, 무토를 도와주면서, 산에서 뭔가 먹을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먹을거리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무토 운이 오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내가 할 일이 생기니까 병화가 쓰임새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토운이 왔을 때는 또 어떨까? 기토운이 있거나, 자, 병화가 역시 축이고, 기토와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토는 부드러운 논밭이에요. 논밭이고, 병화는 태양이죠. 역시 밭을 비추죠? 논밭을 비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밭에서 뭔가 또 이렇게 자라겠죠? 햇빛이 이렇게 골고루 쏟아내니까. 역시 같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이 갔으니까 수렴하는 금수로 옮겨가야 되겠죠? 네, 병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제 수분이 쫙 날아가서 드디어 열매가,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경금이 온 시기예요. 경금은 양이고, 예, 이 병화도 양이죠. 이건 금입니다. 이제 씨앗이 몽글몽글 생기기 시작할 텐데, 과일이 일단 열리는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분 하나씩은 한 번쯤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시골에 사셨던 분이면은 이건 더 쉽죠. 과일이 처음부터 열리진 않잖아요. 과정이 있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그때에서야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경금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병화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병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병화는 이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이게 제가 계속 씨앗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씨앗은 언젠가는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봄, 여름에 살이 쪄서 토실토실토실토실 살이 찌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새를 생산하는 거죠. 씨앗을. 열매를 맺고 열매 남기고 나서 얘가 이제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만물의 사계절 순환이거든요. 네, 생각 다 하셨나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을이 오기 시작했다. 특히 이 경금이 오게 되면은 과실은 맺히는데 병화가 추진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병화가 추진했던 일이 이제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앗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있어요. 병화가 계획했던 일이 봄, 여름부터 쭉 왔는데, 이게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은 큰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씨앗도 되고. 근데 문제는, 씨앗은 아직 다음 계절 오기 전이니까, 이게 병화라는 큰 광양을 만나가지고 씨앗이 일찍 개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게 될수 있어요. 일찍 샴페인 터뜨리는 거죠.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아, 함이 조금 잘렸네요. 네, 이렇게 밑에 적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계획이 틀어진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경금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경금이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시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일찍 들어오면은 계획이 틀어지기보다는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예요. 약간 긍정적이에요. 봄, 여름에 이게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나는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어요, 원곡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하던 일이 전환이 될수 있어요. 본인이 전공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직업으로 가야 한다거나, 물론 이제 지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금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병화가 있고, 이번에는 당연하겠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이 왔어요. 얘는 이제 양화고, 신금은 경금 다음에 오는 글자인데요. 이게 원래 합이되는 글자거든요. 얘가 금이에요. 신금이고 얘는 병화예요. 근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합이 되어서 양수로 변하는 합작용이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혹은 병화가 있는데 이게 대운에서 뭐 신축, 신유 대운 뭐 이런 대운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합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수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에너지 작용이 있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단식으로 대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안에서 보세요. 자기 거에 너무 이상하게 대입하지 마시고. 욕심이 생겨요. 이게 수가 병화 입장에서 보면 관이거든요. 관이고요. 이게 편관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여기 옆에다가 조금 적어드릴까요? 이게 병화잖아요. 병화면은 토금, 수, 목화. 이렇게 오행상생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은 여기 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관자리예요, 관자리. 근데 합이 됐을 때는 양수의 부분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헌담. 보통 구설수라고 그러죠. 구설수. 또 누가 나한테 좀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요. 대립의 운도 있죠. 병화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이 신금 대운이 오게 되면은 병화의 이 빛이 없어져요. 물이 덮는 거니까. 이 물이 무작용이 돼가지고, 금 자체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물이 대기로 다 날아가거든요. 금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날씨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이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날씨가 여러분 비 오기 직전에 어때요? 되게 무덥죠? 무덥고 수증기가 돼서 어떤 그, 날아가잖아요. 지루해 있던 뜨거운 것이 막 날아가서, 그리고 후덥지근해지고 막 덥고 짜증나고 이런 기후 변화가 있은 다음에 갑자기 먹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쏘아하고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 금기운은 물을 모두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해요. 실제 가을 하늘은 제가 며칠 전에도 제 블로그랑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가을 하늘이 파랗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이유는 수가 저희랑 이별을 해서 그렇다. 수균이 모두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하늘이 깨끗한 거다라고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가을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을 하늘은 물이 모두 날아가서 깨끗하기 때문에 병화와 신금이 합체가 되면은 물을 불러오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비구름을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물이 불을 덮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담을 하는 게 들어와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좋겠고, 자, 역시 병화예요. 병화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죠? 임수. 네, 잘안 나서 좀 뒤집었어요. 임수예요.
이게 뒤집을 수 있더라고요, 얘가. 물백목이. 이렇게 뒤집었어요. 잘 보이시죠? 얘는 병하고 우리가 보는 축인데 임수가 들어왔어요. 혹은 원국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다. 그러면 임수는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이거든요. 큰 물이고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에요. 큰 물이라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찰랑찰랑찰랑찰랑 흐르는 큰 물. 큰 물인데 병화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뜬 거죠. 태양이 떴고 이큰 임수라고 하는 물 위에 태양이 떠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임수는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경금도 가을의 시작이었고 임수는 겨울이 시작이 돼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스타트. 출발하는 거. 병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왜냐면 임수는 흘러가야 하거든요. 마이웨이예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작. 병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이큰물 위에서 더욱 고고하게 빛날 수 있어서 겨울의 시작은 병화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라스트입니다. 네, 병화. 우리가 보는 축이고, 계수. 계수는 비나 눈으로 보통 표현을 했고요. 아주 겨울이 깊은 때 오는 글자예요. 네, 그런데 얘가 비나 눈이라고 한다면, 뭔가 개념이 또 반짝하고 생각나시죠? 얘는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화 자체가 태양이에요. 태양이 내가 비나 눈이다? 그러면 얘는 먹구름을 동반을 했겠죠? 그러면 해가 떴을 때 비나 눈이 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여우비라고 그런 거고, 걔는 좀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그렇죠. 비나 눈이 올 때는, 장마철도 그렇잖아요. 해가 안 보이죠? 비나 눈이 올때 그렇잖아요. 해가 있을 때 비나 눈이 오는 경우가 많나요? 좀 드물죠? 역시 불편해요. 이 계수가 왔을 때는 병화는 빛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는 한자로 말하는 게 있는데 그 한자로 말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어려우니까. 둘중 하나는 일단 자리를 비껴줘야 돼요. 이 계수가 그래서 오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는 비껴줘야 하니까 반갑지가 않죠. 아까 임수하고는 다르죠? 임수 때는 내가 빛이 나기 때문에 나를 더 밝게, 그러니까 나를 더 예쁘게 하는 거예요. 임수는 못난이에요. 병화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계수는 아까 정화할 때처럼 정화 때도 같은 불이기 때문에 비껴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불도 아닌데 비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수는 겨울을 마무리 짓고 봄을 불러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가 오게 되면은 얘는 비나 눈이니까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해가 안 보인다. 이거를 응용을 하세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화 입장에서는 계수가 불편해요. 찬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일단 태양은 자기 몸을 숨겨야 합니다. 다시 다음 계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뭐 개묘 대운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계수 대운이 오게 되면은 뭔가를 확장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병화 입장에서 다른 천간이 왔을 때 어떤 이해를 하는 것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번에는 이제 정화 입장에서 다른 천간 만났을 때를 올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1월 특강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